예, 안녕하세요. 두박스 널디씨입니다. 여러분, 오늘 리뷰할 제품은 몬스터 기어에서 후원을 받은, 게이밍 헤드셋, 갓츠 게이밍 헤드셋이라는 H700G 게이밍 헤드셋 총 두 개입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제가 요즘에 후원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 업체에서, 요즘 너무 바쁘네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강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아마 직원들 일을 좀 적당히 시켜야지. 직원들이 후원을 많이 받아오더라고. 좀 대충대충 하지, 그러지. 맞죠, 여러분. 그래서 또, 헤드셋 리뷰할 때는 또, 여러분, 제 얼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막 리뷰 찍으면 너무 피곤합니다, 여러분. 얼굴도 신경 써야 되고 모니터도 신경 써야 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자, 우선 이제 여러분 두 제품 여러분 현재 출시가 된 거고, 여러분 이번 달 1월 말에 다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두 제품을 리뷰를 해볼 거고, 우선은 여러분 가츠부터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H700을 할게요, 여러분. 가츠 시리즈 아시겠지만 이제 시리즈로 나옵니다. 이제 마우스가 출시됐고 이제 헤드셋이 출시가 됐죠. 그 다음에 키보드가 출시가 되면 이제 세트라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뭐냐면 H700은 이제 옛날에 출시됐다가 한마디로 다 팔렸습니다. 한마디로 재고 없이 다 팔렸다가 이번에 조금 이제 RGB LED랑 넣어가지고 새로 업그레이드 돼서 다시 출시가 됐어요. 저번에 거 다 매진됐습니다, 여러분. 다 팔려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된 겁니다. H900이랑은 조금 생긴 거랑 착용감이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두 제품 중에서 우선은, 그래도 가츠 먼저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선 가츠 헤드셋, 이런 식으로 생겼죠. 여기 보시면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마감 퀄리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쟤보다 얘가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가격대는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얘나, 이 헤드셋이나 쟤나 동일합니다. 근데 얘는 원래 가격이 얼마냐면, 여러분, 66,000원. 요거 원래 66,000원인데 지금 이러면 50% 세일합니다. 그래서 33,000원이에요. 저 이제 H700도 여러분 가격대가 얘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엄청나게 한마디로 지향점이 달라요. 똑같은 두 개 다 7.1 채널이긴 한데 얘는 지향점이 이제 조금 가벼운 헤드셋이고, 저 H700은 쉽게 말하면 진동 기능과 LED 효과가 들어가 있는 뭐 그런 진동 효과랑 쉽게 말해서 LED 효과가 들어가 있는 그런 쉽게 말해서 헤드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여러분 한번 제가 뜯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제품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여러분 어떤 컨셉이냐면 아주 가벼워요. 이제 보시면 여러분 정말 가볍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이제 260g. 야, 260g이면 정말 가벼운 거예요. 이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대로 마이크는 이런 식으로 후아지고요. 여기 보시면 코팅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스웩 33이 쓰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메트론 블랙이라고 있죠,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해 UV 코팅인데 좀 이제 러버 코팅이라 가지고 조금 고무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고무 재질 느낌. 그래서 쉽게 말해 제가 ABS 키캡 중에서 아주 맨들맨들한 키캡을 좋아한다고 했죠. 좀 고무 느낌 나는 거. 쉽게 말해서 뭐 그런 종류의 쉽게 말해서 코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엄청나게 고급지다. 그리고 쇠도 여러분 이게 이 메탈 같은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뭐 커스텀 K70 이제 상판대기 메탈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집니다. 보시죠. 이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는 메모리 폼으로 되어 있고요. 생긴 게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요건 쉽게 말해서 H900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메모리 폼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러버 코팅으로 보시면 양쪽 다 이런 식으로 아주 고급지고, 그리고 가츠 이제 하이엔드급 브랜드 이런 식으로 해골 바가지가 새겨져 있죠. 이렇게 마음대로 여러분 후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막 후하시는 건 아니겠지. 마음대로 후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기마개 쪽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동그랑 이제 헤드셋이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60g이 얼마나 가벼운지 제가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쓰고 있는 헤드셋은 여러분 커셋 것뿐인데 제가 한번 들고 가볼게요. 자, 여러분 얘가 제가 쓰고 있는 건데 여러분 얘는 얘랑 여러분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이거는 여러분 몇 그램이냐면 여러분 60g 80g 그 정도예요. 그래서 쓰면 이거 편하게 엄청 편하죠. 비싸니까 편하긴 편한데 이게 무선이거든요, 얘는. 그리고 편하긴 편한데 이게 오래 한 시간 정도 쓰고 있으면 이게 좀 무겁더라고. 무거워요. 좀 무거워 원래. 근데 얘는 여러분 진짜 가볍습니다. 이게 260g이면 야아 썼을 때 이게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근데 썼을 때 착용감 솔직히 말하면 비싼 게 좋아요, 여러분. 싼 것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비싼 게, 당연히 착용감은 비싼 게 좋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무게적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썼을 때, 오래 썼을 때 안 피곤한 것 치고는 이게 훨씬 더 좋죠. 한마디로 한 100g 넘게 차이 납니다, 여러분. 100g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 3분의 1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정도로 무게 차이가 납니다. 무게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근데 이게, 야, 그렇습니다. 이런 컨셉이 우선 가벼운 헤드셋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USB입니다. USB 단자. 이것만 조금 보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 스테레오도 있고 이 헤드셋이 이제 7.1천도 있습니다. 가격대는 얼마냐면 스테레오는 22,000원 정도 현재 하고 있고요. 얘는 여러분 7.1 채널에서 33,000원 정도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원래 가격은 그 두 배인데 50% 세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여러분 이게 극이 없어요. 중간에 쉽게 말해서 볼륨 조절이랑 그게 중간에 안 달려있고 뭐 마이크 기능 그런 게 한마디로 중간에 끄고 끄고 하는 게 그게 안 달려있네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제 볼륨 조절 아시겠지만 여기 요쪽에 달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돌리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이쪽에 안 보이시나? 요쪽에 동그란 거 있죠? 요거를 여러분 이렇게 돌리면 볼륨 조절 요걸로 된다. 그 대신 요 안 달려있는 게 쉽게 말해서 조그맣게 원래 달려있잖아요. 그게 안 달려있는 게 여러분 조금 아쉽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네요,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LED를 제가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제 연결하시면 여러분 LED가 들어와요. LED가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연결하시면 이렇게 LED가 들어옵니다. 아시겠지만 가츠 시리즈는 여러분 컨셉이 빨강, 이렇게 보시면 검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보시면 검은색, 빨간색 컨셉이 검빨입니다. 이게 뭐 LED로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그냥 요 색깔, 다른 색깔 고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여러분 이제 몬스터 기어 홈페이지 가시면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운받은 다음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 소프트웨어인데 여기서 이제 마이크는 제가 여러분 껐어요. 어차피 이걸로 놓고 가기 때문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볼륨 컨트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 하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들리고 쉽게 말해서 여러 개 이제 EQ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 랩, 야 이러면 들으면 소리가 다르게 들리네요. 좀 이따가 우선은 환경효과, 뭐 많네요. 7.1 이걸 여러분 체크를 해야지 7.1 가상 채널로 들립니다. 아시죠? 이거는 뭐 방향을 어디로 전할 거냐 뭐 그런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위에 것만 쓰면 되니까 뭐 이퀄라이저. 자, 여러분 제가 노래를 다른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제 아주 우선은 여러분 이게 가벼워서 안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안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주 가볍고 마이크도 적당한 길이로 오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귀도 제가 여러분 머리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제 대두입니다. 대두. 제 대두인데도 제 머리에 맞네요. 노래를 뭐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본 다음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신나는 노래를 바꿔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바꾸시면요 좀 볼륨 조절은 옆에 여러분 뒤에 이쪽에 됩니다. 이쪽에 쉽게 말해 뒤쪽에 있죠, 여러분. 크게 들리네. 여기서 이제 뭐 바꾸시면 이렇게 야 들리는 여러분 그 감촉이 완전 달라요. 한마디로 들리는 이제 쉽게 말해서 울려지는 그런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뭐 이걸로 들어도 다르고 이걸로 다르다 다르고 근데 이걸로도 말고 여러분 환경효과에서 여러분 환경 설정한다면 여기서 이걸로 이걸 하니까 여러분 우퍼가 울리네요. 야 방 이게 저번에 여러분 제가 H900 찍을 때 그때 효과가 그 효과랑 비슷한 건데 몇 개 없는데 이거는 뭐가 엄청 많네요. 뭐 전투장? 야 경락구 실내 크기? 이것 따라 또 울리는 게 또 다르군요, 여러분. 야, 아주 세세하게 설정이 됩니다. 근데, 이 노래가 이제 여러분, 저는 들리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쉽게 말해서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 영상 녹화하는 식으로 그렇게 들려서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자, 여러분, 제가 다른 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여러분, 이제 이퀄라이징이나 저 이퀄 다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메아리 친다 해야 되나? 쉽게 말해서 뭐, 우리가, 산에서 야호, 뭐, 호호호호, 이제 이렇게 딩딩딩딩 이렇게 남아요. 한번 노래 끌 때도 그, 효과가 여러분 징징징징 하면서 남습니다. 그래서 좀 웅웅거리는 그런 감이 있네요. 야,
야, 이것도 다른 걸로 바꿔서 들어봐야겠지? 야. 아니, 신기하네요. 원래 이런 효과가 있는 건지 알았지만, 여러분. 이퀄라이저를, 바꿔도 여러분 확실하게, 종류를 바꿔도 다르게 들리고요. 뭐, 이게, 울리는 감도랑 그런 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너무 근데 효과가 많아가지고 좀 뭘 고르려니까 좀 힘드네. 그리고 환경 효과를 바꿔도 여러분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엄청 많이 난다, 근데. 제가 지금, 전투장으로 듣고 있습니다. 껐다, 안 켰다, 껐다, 안 켰다 해보시면 여러분 확실하게 차이가 나, 이게. 껐다, 안 켰다, 껐다, 안 켰다. 직접 들어보시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네요.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같이 한마디로 게이밍 헤드셋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끼고 여러분, 제가 게임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금 저것도 H700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H700 찍을 때 한판 해보고, 요거는 제가 여러분, 다음에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 다음에 이제 가츠 키보드까지 나오면 그때 이제 세트로 마우스랑 헤드셋이랑 키보드랑 세트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7.1 채널은 좋죠. 당연히 사실 거면 스테레오보다는 여러분 이렇게 뭐 좀 뽀대라는 7.1 채널이 들어간 헤드셋을 사는 게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음질을 물어보시면요, 확실히 말하면요, 여러분 솔직히 막 진짜 비싼 하이엔드급 10만 원짜리랑 여러분 엄청나게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안 좋은 제품을 안 써봤으면 모르겠지만, 저도 옛날에 처음 접했을 때, 게이밍 헤드셋을 처음 접했을 때는 너무 신기했었는데, 요즘엔 좀, 아시겠지만, 제가 좀 레이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게임, 이제, 쉽게 말해서 헤드셋이랑. 근데 확실하게 하이엔드 가면 10만원 넘는 제품이랑 음질 차이는 확실히 조금 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대가 있으니까. 근데, 이 헤드셋 여러분 아시겠지만, 컨셉 자체가, 가볍다. 한번 진동 기능 같은 건 없어요. 여러분. 진동 기능은 이제 에지 700 있고, 그래서, 가벼운, 한마디로 이제 머리 써도 가볍다, 그런 컨셉으로 나온 헤드셋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감안하시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뭘 사든 세트가 간진 건 아시죠? 내가 만약에 가츠 마우스를 쓰고 있다 그러면 이왕 살 거는 저 같으면 H700 보다는 얘를 살 건데, 진동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H700이나 H900을 아무래도 사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또 여러분 싸게 팔고 있으니까 마감재질을 여러분 확실히 말하면 H900, H700 보다 얘가 훨씬 더 고급지고 엄청나게 좋아요. 이 무광 마감 재질이 엄청나게 좀 고급지고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한마디로 나는 좀 고급진 마감 재질 가벼운 게 좋다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 사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뭐 진동 기능이 있는 게 좋고 조금 뭐 이제 큰 게 좋다 그러시면 H700이나 H900을 아무래도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번에 여러분 제가 H700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수고들 했습니다. 근데 진짜 가볍다, 이거. 와,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근데? 야, 이 새끼손가락으로 들리는데? 야, 엄청 가볍네, 이거. 야, 가볍구만.